여러분, 장식장이 오고 있습니다.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utt. Wiggle, wiggle, wiggle. 지금 위에 채울 장식장들 주문을 했는데, 자, 이케아 델톨프 장식장 위에 요렇게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다 지금 이제 올리려고 장식장을 짰어요. 요렇게 이제 올려놓는 모습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여기 밑에 뒀고요. 이쪽에도 일단은 세 칸 정도 채우고 위에 기존에 있던 마이미니엄 장식장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있어요, 식구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아, 좋아. 이제 나오게. 전화를 해. 와. 내가 2cm 정도밖에 없어요. 자, 정리하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따란딴.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리뷰했던 제품들, 그리고 자, 그렇습니다. 위에는 보여드려야죠. 위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올렸습니다. 저 커터도 빨리 리뷰해야 되고. 자, 여기 보이시는 거는 기타 다 레고 그냥 지금 조립이 안 된 것들, 조립이 됐는데 지금 장식을 못 하고 있는 것들 여기다 다 넣고 있고, 여기 위에 그렇죠. 지난주에 올린 영상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예, 그래요. 그리고 가운데 블랙팬서가 보이죠? 저거도 제가 라이프 사이즈 다음 편 할 때 다시 꼭 보여드릴게요. 저거도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 지금 다 박스들. 네, 이거 외에도 잠시만, 문이 왜 열렸지? 그래도 지금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아이언맨들 언박싱 하려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키나츠도 일단은 바깥으로, 이제 더 이상 자리가 없어서 바깥으로 뺐어요. 장식장을 이제 거실로 이제 조금 뺐고요. 다 리뷰해야 될 것들인데 마크 1부터 7까지가 없죠. 마크 1부터 7까지는 어디 있냐? 짜자잔, 여기 붙어 있습니다. 아하, 여기 이제 공간이 내 공간이야 이거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죠? 자, 그럼 이제 클로즈업 샷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라잔. 마크 1부터 마크 2, 마크 3, 4, 5, 6, 7. 홀오브 아머에 다 전시를 해놨고요. 요것도 빠른 시일 내에 꺼내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며칠 사이에 머리가 짧아졌죠. 지난방에 있던 저기 장식장을 이쪽으로 옮겨와가지고 저쪽은 이제 뭐 텅텅 비어 있어요. 지난번에 방 하나 만들었다는 영상이랑 좀 바뀌었다는 걸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도 얘기하는 이 스파이더맨 홈커밍. 네, 요거 제가 수트 지금 5월
중순에나 이제 나온대요. 이제 오면은 그때 저 홈메이드 수트랑 토니 스타크가 준 수트랑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이쪽 방이 좀 장시장들이 좀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꺼내보고 또 박스째로 있는 건 또 뜯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자, 10만 구독자 이벤트를 뭐를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정말 보기 힘든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큰 맘 먹고 일단은 질렀습니다. 사이드쇼 바로 2분의 1 사이즈 마크 46 되겠습니다. 와, 레전더리 스케일이라고 해서 실제 아이언맨 반만 한 거예요. 실제 아이언맨만 한 건 못 사요. 몇 천만 원 해. 근데 이거는 빌린 거 아닙니다. 이건 샀습니다. 제가 얼마냐? 330만 원이요. 와이프도 이젠 알아요. 예, 이젠 아는데 뭐 이만한 거. 와, 크기가 지금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10만 구독자 딱 달성하는 그 다음 회 영상에 제가 웬만하면 실시간으로 요거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수익형 채널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광고를 또 스킵을 안 하시고 끝까지 봐주신다는 분들, 또 영상들 뭐 건너뛰기나 하지 않고 또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 몇 번 보신다는 분들, 이런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응원 덕에 더 열심히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수요일 날에 데드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드풀 어디냐? 데드풀 여기 있다. 예예예. 예. 지금 이거 미리 좀 스포하자면 여기 네카 제품, 네, 그리고 요거 또 사이드쇼 제품 세츄, 그리고 핫토이 당연히 있고요. 또 다른 것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데드풀 총 집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상추들 안녕.